첫 번째는 매칭입니다. 말 그대로 맞춘다는 거예요. 일치시킨다는 건데, 외화자금의 유입, 달러가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통화별로. 왜냐하면 환 리스크라는 건 통화별로 발생하거든요. 달러에 대한 환 리스크, 엔화에 대한 환 리스크, 유로화에 대한 환 리스크 다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통화별로, 만기별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A사는 수입 대금의 결제 시점, 그다음에 수출 대금의 수령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자재를 3개월 후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3개월 후에 대금 수취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나갈 돈, 3개월 후에 들어갈 돈 계약 두 개를 체결해가지고 맞춰 놓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그냥 그 달러 받은 걸로 지급을 하면 되니까 환율이 변동하게 되더라도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예, 계약을, 수입 계약, 수출 계약을, 금액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결제 시기를 맞추는 것도 사실상 예, 쉽진 않습니다. 할수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를 이번에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본지사간 거래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활용이 될수 있는 거래다. 규모가 좀 크고요.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